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끼입니다. 알폰스 파스타 공작스 요끼고요. 저도 간만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늘 생면, 생파스타를 가지고 착색하고 무늬면 만들다가 요끼를 어느 순간 좀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끼를 한번 반죽했고요. 들어가는 재료 삶은 감자, 그다음에 밀가루, 그다음에 계란물, 계란, 전남 깬거 있죠? 그거랑 소금, 후추, 그다음에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약간 넣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반죽을 했고요. 밀가루 양은 감자 양의 한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반죽을 치대면서 좀 손으로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좀 뿌려가면서 이렇게 반죽을 그렇게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입 크기로 저희가 잘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르고 나서요. 오늘 요새는 이제 이런 그 자연적인 방법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기 판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드신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여기 요기판 페띠네 모데르나 되게 넓죠. 제가 사용은 좀 넓어요. 그래서 기존 거에 작은 거에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까바텔리 부테르 스트라슈나틴 요기 물론이고요. 다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살짝 구리시면 이렇게 안으로 홈이 파져 있으면서 요기가 완성이 되죠. 오늘은 요거 방법으로 조금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이렇게 굴려내시면 요거 없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시잖아요. 뭐 김빨도 가능하시고 여러 가지 대체 할수 있는 조리 기구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는 요거 없을 때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김빨 위에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요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